운조 커피, 운조 커피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좀 기침이나 이런 거 좀 덜 하셔서 주변에 불안. 그러니까 전혀 이 코로나랑 상관없는 기침을 하는데도 요즘 불안해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감기가 많아요. 감기가 많을 철이야. 많을 때죠. 겨울이니까. 근데 걱정이야. 기침만 콜콜해도 네? 눈빛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채팅창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으신가 봐. 왜요? 전혀 없는 질문들이 많으셔. 어떤 오른쪽에 질문? 계신 분 이름이 뭐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저잖아. 김, 네? 김프로님. 네. 김프로님. 네, 김프로님입니다. 김프로님이 김프로님과 또 김한진, 또 김일구 상무님 네. 세 분이 또 지난 한 3주쯤 전에 3주 조금 안 됐군요. 대토론을 또 한번 해서 아, 그것도 아마 간신히 한 거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지금 같은 뭐 지금 같은 뭐 대토론은 어디야? 네. 못하지. 그때 여의도에서 2020년 경제에 대한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하셨는데 그거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페이지 2 앱 들어가 보시면 상세히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발칙한 월요일에 권순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자꾸 기침하시대요. 제가 기침을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자님 어떻게 저 지금 언론계에서도 이 이슈가 굉장히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예. 거의 뭐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사회적으로는 그 굉장히 좀 이제 그 경마하듯이 정말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움직임을 추적해야 되는 기자들이 있고요. 네. 그분의 동선 파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분이 지나간 또 길마다 또 이제 거기에 또 기업 관련한 기자들이 또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가 이제 문을 닫게 되고 뭐 어디가 휴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업에 타격.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큰 매장이거든요. 네. 명동에 있는 거. 그런 거는 며칠만 문을 닫아도 기업 실적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 롯데면세점 명동에 예. 저 소공동에 있는 거. 예, 예. 신라면세점은 저기 호텔에 있고. 아, 예, 그거. 네, 그거 네. 이번에 좀 휴업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구조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상하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우한시를 지나서 베이징까지 올라가는 그쪽이 그 전 세계 공장, 그 제조 공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조업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한시를 지나가는 건데 여기가 타임테이블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춘제 휴가라 그래가지고 한 30일 정도까지 휴가가 돼 있었던 것이 원래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설 휴가죠, 설 휴가. 그거를 이제 계획을 해서 이제 대충 생산 공정을 이렇게 맞춰놨는데 중정부에서 이걸 2일까지 일단 연장을 한번 했었고, 예. 그거를 이번에 9일까지로 또 연장을 일주일 했어요. 더 가자는 거죠. 일주일 더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대충 그 생산 계획을 짜놨던 업체들 사이에서 근데 과연 이제 9일이 되면은 정말 그 생산이 재개될 수 있을지. 권 기자 지금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온다 그런데. 아, 그래요? 네. 지금 마이크 안 나오나요? 네, 다시 한번 해요. 아, 지금 뭐 그러니까 9일까지가 네. 된다고 해서 정말 생산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아, 지금도 안 나오나요? 아니요, 뭐 나오곤 있습니다. 네, 약간 네. 소리가 좀 작았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여기가 이제 9일 동안 생산이 안 된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쌍용차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와이어링 하니스라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선 네. 뭡니까? 저도 보도를 해드리긴 했는데 그 전자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전선으로 다 연결을 하는 일종의 뭉치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 장비들이 쫙 깔려 있는 이제 그물망처럼 깔려 있는 그런 뭉치인데 네. 이거를 사실 뭐 받고 있는데 레오니 와이어링 시스템이라는 국내 업체예요. 코리아. 네. 그러니까 독일 업체인데 국내에 코리아 법인이 있어서 네. 거기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어허. 근데 여기가 이제 쌍용차가 사실 그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단독으로 이게 납품 수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생산이 중단돼 버리면은 국내에서 생산을 아예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부품이 한 3만여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개만 안 들어가도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멀티밴더라 그래가지고 여러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수급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쌍용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량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부품에 있어서는 이제 한 군데에서 납품을 받아왔던 거죠. 예. 그럼 여기서 그 생산이 뭐 안 돼가지고 잠깐 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도 멀티밴더로 받고는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끊길지를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 춘제휴가의 영향으로 특근은 일단 그 멈췄어요. 특근은 뭐 이렇게 추가로 더 생산을 해야 되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빨리 땡겨서 하려고 주말 특근 같은 거를 잡아놨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일단 주말 특근은 취소를 하고 그럼 앞으로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국내적인 이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이에서 우한을 지나서 베이징까지 올라가는 그 제조업 벨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거기서 생산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네.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업체들은 굉장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첨단 제품들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가 다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폭스콘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폭스콘이 제대로 못 움직이게 되면 애플 자체가 핸드폰을 못 만들게 되는 예. 거고 뭐 삼성전자의 어떤 수많은 가전제품의 이제 부품들도 이제 속속 그 중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SK종합화학 같은 경우도 그쪽에 또 위치를 해 있었을 때 거기가 또 이제 화학회사들 같은 경우는 공장을 가동 중단을 시킬 수가 없어요. 워낙 한번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걸 멈추고 다시 돌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뭐 굳어버린다거나 그럼 설비를 아예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 SK 쪽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 그냥 가동만 시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을 원활하게 하지 않고 가동만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의 인력으로 좀 소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가동만 시키는 정도 수준에서 좀 잡아놓고 있고 일단 해외에 나가 있는 업체들의 주재원들의 가족들은 일단 웬만하면 복귀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재원들까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전에 일본의 수출 규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로 보여지기도 해요. 어쨌든 뭔가 무역 장벽 안에서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멈추는 바람에 나머지 그 완성품 반제품 이런 쪽에 잘 멈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문제가 뭐 대체 부품을 좀 구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네. 되게 첨단 제품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첨단이든 아니든 간에 자동차 같은 건 없으면 그러니까요.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대체로 뭐 대체를 해서 빨리빨리 교체를 하는 작업들, 대체선을 구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원래 계획에서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라 뭐 이 정도 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9일까지가 되고 그 이상으로 연장이 될 경우에 정말 이제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모든 라인에서 좀 멈출 위험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부품들이 중국으로부터 수급이 잘 안 돼서 우리나라 생산 차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조금씩 차질이 보이는 정도입니까? 아, 지금까지는 차질이 완벽하게 눈에 보인 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시작되는 단계인데 그 시작되는 단계에서 그 타임테이블을 2일까지 정도로 공급 차질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 네. 일단 확실하게 공급 차질이 생긴 건 9일로 연장이 된 거고 9일 이후도 지금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1분기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부품 많이 쓰는 회사 중국 부품 많이 쓰는 회사가 대체로 어느 업종들이 많습니까? 뭐 자동차는 당연할 테고 모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이게 기초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나사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게 뭐 중국에서 만들면 굉장히 대량 생산에 싸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사가 뭐 대단한 부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급받는 게 단기에 이거를 공급선을 다변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건데 네네. 그래서 뭐 동남아나 이쪽으로 좀 돌리고 있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건 국내에서 구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 차질을 빚던가 아니면 수익성 악화가 되거나 그러니까 최소한 수익성 악화고 나쁘면 공급 그 매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요새 들리는 얘기들 간단하게 좀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저희 기자들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일단 2일 네. 정도까지가 멈춰 있었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그 공급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 좀 하면서 풀리면 그냥 또 뭐 단기적으로 좀 그러다 넘어가겠지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정말 그 공급선 다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네. 9일 이후에 생산 스케줄을 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이거 끝나고 가면은 이제 중국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이라든지 부품 공급 상황들 좀 쭉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저기 그 폴리글러브 네. 여기도 지금 주문 엄청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없던 그 저 주문처에서 물량 확보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장갑이니까 네네. 저렴한 장갑이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생산 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저도 그 봤는데 달랜다고
줄 수가 없다는 거지. 예, 예. 왜냐하면 기존 거래처들은 어떻게 하냐. 네, 태워야 네, 되니까. 네, 네. 가격 한 10배 준다고 팔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지금 마스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 따이모들이 와가지고 뭐 천만 장 가자. 뭐 가격은 10배 주겠다. 천만 장 가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소비자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마스크를 주문을 했는데 취소 주문 그러니까 취소를 하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저희 와이프도 저희도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봄에는 좀 어느 정도 마스크를 좀 미리 사놓거든요. 근데 미리 사놨는데 계속 주문을 뒤로 미루면서 뭐 취소해라 아니면 물건 바꿔주겠다 그런 주문이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매점 매적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점 매적 단속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공급업체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매점 매적 단속이 어느 정도 좀 용이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반인들도 지금 매점 매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나라 이런 데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 생산단에서는 얼마나 생산을 원활하게 하느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고 영업단에서는 그 공급처가 그러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소비자가 또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네. 거기다 뭐 괴담도 많이 돌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정부가 뭐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려고 다 정부가 이거를 막 진짜 다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한테 못 가게. 근데 이런 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거를 직접 사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민간 쪽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가짜 뉴스와 그리고 소비자들끼리라도 좀 덜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뭐 이게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보면은 재해재난이 났을 때 물건 가격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정의 그러니까 좀 공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공급 가격이 올라가는 게 뭐 자원의 배불 효율화 측에서 유리하다는 얘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걸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소비자들까지 나서서 이 물류를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잡아서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이런 행태는 조금 그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그 부품 수급 등등으로 인해 많이 좀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장기화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9일선에서 멈추고 공급선을 빨리빨리 찾으려고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연장이 될 경우에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잘 못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때는 소비도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묘한 게 공급이 좀 위축되는 것도 있고 수요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찾아간다 그럴까?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한 그 송선재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워낙 그 현대차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요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 공급이 같이 위축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충격이 좀 그나마 좀 반감된다 그럴까? 뭐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자,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요 정도 글쎄요. 말씀. 반사 이익을 보는 뭐 일부 업종에 대한 얘기도 있긴 있는데 그 반사 이익이라는 것도 사실 제한적이죠. 그렇죠. 어쩐 뭐 어쨌든 수요라는 측면에서 뭐 돈을 왕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증시나 이런 데서는 좀 크게 보여질 수 있으나 네. 사실은 권 기자 얘기대로 전반적으로 수요의 다운이라는 거를 동반하기 때문에 글쎄 그걸 꼭 반사 이익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테마주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공장 가동률이 높아져가지고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맞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좀 있을 건데 이게 진짜 본질적인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거는 거기에 설비 투자가 또 들어가고 진짜 본질 그 기본 수요가 많이 올라갔을 때 설비 투자하고 공장을 확장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정부가 가격 정책도 굉장히 세게 쓰고 있고 그래서 물론 뭐 테마주라는 게 항상 펀더멘탈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뭐 원래 그런 거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현상이 그 마스크 자체에 대한 수요를 많이 높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안 그래도 3월 되면 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마스크 그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따로 한번 준비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 마스크와 수요와 공급에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전에는 마스크 수요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플랫하게 가는 게 있었다면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계절성을 굉장히 가져가는데 이 정도가 진짜 그 공장에서 정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을 때가 있고
기존에 있는 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질 정도로 적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아, 그리고 그게 뭐 진입 장벽이 엄청 높은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진짜 저 수요가 많이 늘어 그러면 그거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거든. 엄청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업의 불확실성은 굉장히 큰 업종이 되는 그래요. 것 같아요. 뭐 점 네. 우리 시간에 한 시간 좀 넘는데 이걸 다 코로나로 다 하기는 뭐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권 기자가 또 준비해온 뉴스는 또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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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한진칼 관련해서 네. 여기는 굉장히 좀 두고두고 이슈가 될 것 같다. 그 이유가 특정 주주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누구랑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지배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그 돈 문제는 정말 그 핏줄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어제까지 아니 저기는 그래도 가족인데 한편이겠지. 아 저기는 여기에 우군이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우리 편해. 그러면 아 그거 받고 하나 더 묶고 더블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이번에 그 한진칼 같은 경우는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우한에 갔다 왔잖아요. 네네. 그러는 가운데 그 조연아 부사장 쪽에서 그 법무법인 대리인을 통해서 그 하나 그 발표문을 냈어요. 뭐예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KCGI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펀드하고 그 반도 건설 이 네. 셋이서 손을 잡는 그 발표문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 건설이 누구 편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조연아 부사장 편이라는 걸 공식화한 겁니다. 반도는 얼마나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도 꽤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지분 규모가 네. 가족들보다 더 많아요. 8%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오. 가족들이 평균 한 5% 5.몇% 갖고 있잖아요. 네. 조원태 회장이 한 6% 정도 갖고 네. 있는데 네. 반도가 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되게 재밌는 시점인 게 뭐냐면은 네. 주주 명부가 폐쇄돼 있다. 주주명부 폐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12월 말이 되면은 12월 27일 되면 배당 기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 네. 이게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표가 딱 그때로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주들이 몇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막 산들 그건 의결권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주총회에서는.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이 지금 와서 우군을 구한다고 해서 이번 주주총회에 백기사로 역할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블랙박스 안에서의 수치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월 말 그때 12월 기준으로. 예. 네. 그때가 보면 반도건설이 지분 조금 더 상향 시킨 그 시점이 있거든요. 공시는 1월 달에 나왔지만 지분율을 높인 시점을 보니까 주주명부 폐쇄 이전이더라고요. 그럼 셋이 같이 내놓았던 그 발표문의 주요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없지만 정말 명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번 현재 경영진에 의해 개선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제도를 포함해 라는 문구가 1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현 경영진 조원태 회장 나가라. 2번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한다.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을 쓰되 우리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2번은 다가오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세 파티가 셋이서 합의하였다는 거고 세 번째는 세 주주는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장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고요. 네. 4번은 사업 구조 개선과 주력 사업 강화를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 이게 뭐 되게 식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분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지분 구조가 그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이 확실한 거. 조원태 회장과 확실한 건 한 10% 정도고 여기에 나머지 그 지금 KCGI 반도건설 조전 부사장 조연아 부사장을 합치면 31%입니다. 어휴, 꽤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참 입장이 난처해졌는데 네. 국민연금은 매년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해왔어요. 국민연금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4% 정도. 4%. 그것도 좀 줄여서 4%죠. 예. 한진과라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좀 지분율을 줄였는데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던 이유가 너무 겸업을 많이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간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매년 반대를 했는데 네. 지금 또 반대를 하면 국민연금이 조현아 부사장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지금까지 반대해오던 거를 이번에는 조원태 편에 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사실 좀 되게 난처한 입장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경영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뭔가 그 기관타자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이번 상황에는 뜻하지 않게 조현아 부사장 그 대한군 쪽에 서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36%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저기 그 조원태 회장 쪽에서 그 저기들 있잖아요. 뭐 조현민 전무라든지 이명희 고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델타항공 카카오 이런 데가 다 합쳐지면 33%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이명희 고문이 그쪽이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던데. 근데 아니라는 소문이 좀 그러니까 아니라는 오히려 게 이명희 네. 고문이 설계한 거 아니냐. 지금 이 그림을 그 이명희 고문이란 분이 원래 집이 부산 쪽이래요. 근데 반도건설이 부산 업체거든. 부산 인매우로 한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예, 그게 이제 사실 반도건설은 뭐 이명희 고문 쪽이냐 아니면 조양호 회장 쪽이냐. 그래가지고 근데 반도건설이 그 한진그룹 관련한 건설 사업을 꽤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갖고 선대부터 좀 그 연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외부적인 KCGI 같은 곳에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백기사 역할을 해주러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남매가 싸워버리니까 그럼 둘 중에 누구 편인가를 두고서 굉장히 좀 논란들이 많다가 최근 들어서 그 이명희 고문이 권웅사 회장을 직접 만나서 이번에 좀 한진칼 관련해서 좀 저기를 해달라. 근데 반도건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두고서도 얘기가 좀 많은데 두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하나는 KCGI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영원히 그 한진칼과 같이 할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지분 차득을 보게 되면 나가야 되는데 이 지분을 누군가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진과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이 지분을 받아갈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지배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명희 고문이 그 반도건설을 요청했던 거는 KCGI 지분까지 받아가 주는 그림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고기가, 있어요. 고기가 지배해버릴 수 있잖아요. 압도적으로 지배를 할 그러니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반도건설의 역할이 그 KCGI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회장을 바꾸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KCGI의 지분을 매입해주는 조건까지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는 네. 건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아닌 게 이게 언제까지나 지배권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건설이 만약 KCGI를 지분을 받아주는 그림까지를 그려나가는 거는 네. 지배력을 갖고 싶 싶은 사람들이 그릴 수 있는 당연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 쪽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럼 반도건설에게는 무슨 실익이 있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한진칼을 완전히 먹어버리는 가능성을 이명희 고문하고 같이 그리기는 조금 난해하다는 거죠. 네. 한진가가 아니라 반도건설로 아직 가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좀 더 하세요. 네.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그 한진그룹의 부동산 얘기가 좀 나와요. 네. 한진의 부동산. 네, 한진그룹이 은근히 좀 알짜 부동산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송현동 부지는 굉장히 유명한데 저 경복궁 앞에 있는 경복궁 앞에 있는 호텔 지으려던 거. 네, 호텔로 지으려고 했는데 인허가 문제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는 땅인데 만약에 이게 인허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땅이에요. 워낙 부지가 좋아서. 예. 근데 이 땅은 원래 호텔실라가 호텔을 지으려고 가지고 있다가 인허가를 결국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뚫어주기로 했는데도 못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 있고 인천에도 또 마리나 부지가 또 있고 그 LA 호텔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카호텔 옆에 그 예전에 우리 추억의 파라다이스 호텔 김프로님은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호텔이었는데 예. 그 파라다이스 호텔에 파라다이스 그룹이 갖고 있다가 언젠가부터 그게 그냥 그 개정 아주 휴업 상태로 있다가 그 카호텔에 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카호텔에 샀는데 예. 그럼 카호텔 옆 바로 옆에 있어요. 지도상으로 그래. 보시면 알 텐데 바로 옆에 있는데 예. 거기가 되게 황폐화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왜 이렇게 놀리냐, 그러니까 유유부지를 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제 반도건설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반도건설이 또 LA에 또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LA 카호텔 같은 경우도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유부지를 뭐 좀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을 할 때 거기 건설업자로 참여하거나 여기가 다 그 반도건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가 또 이해관계가 맞는 게 KCGI가 요구했던 부분도 네. 야 니네 부동산 그 유휴 부동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걸 개발을 하든 팔든 해라라는 게 KCGI의 일관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팔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기 행동주의 펀드와 이 부지를 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는 건설사와 그리고 또 이게 또 묘한 게 오늘 얘기가 조금 중구난방이 되겠지만 나중에 그림 그려보시면은 얼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새 주주는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게 3번이었잖아요. 네. 그럼 조연아 부사장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한진가의 일원으로서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경영에 참여도 안 할 거면 여기서 뭘 할 것이냐. 그러면은 조연아 부사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보면 호텔 관련한 일이나 기내식 관련한 업무였어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산 개발 부지 이런 게 다 호텔 관련한 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만약에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뭔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주도권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조연아 부사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진칼이나 대한항공의 경영진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연아 전 부사장은 호텔이나 그 개발 사업 쪽에 그 역할을 하고 싶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구도에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세 명의 이해관계자가 왜 똘똘 뭉칠 수 있었느냐라는 거를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련한 문제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요새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아까 델타항공이라든지 GS라든지 카카오가 조현태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는 돼 있는데 네. 이들은 사실 한진그룹 대한항공과 그 사업상의 파트너예요. 사업상의 파트너라는 건 조원태 회장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아, 조원태 회장이 지금 현직을 유지해야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만약에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재밌게 얘기할 때 저쪽은 약간 이기는 편 우리 편일 가능성이 있다. 저쪽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델타항공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러니까 경영상의 파트너들은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지 특별히 누군가를 딱 우리 편이라고 해서 우호 지분으로 보기 그렇겠네요. 좀 어렵다고 보면은 이런 관계에서 굉장히 그 조원태 회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제가 그 한진칼 관련한 얘기와 관련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취재했었던 이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네. 옛날 사건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은 한진칼의 어떤 그거를 좀 그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전에 제가 그 기자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어떤 그 상장사인데 뭐 말하면 다 알만한 상장사예요. 그 상장사의 그 대표이사의 비리를 폭로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임횡령 역외탈세 관련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배임횡령이라는 건 회사 돈을 슈킹해서 해외로 빼돌렸다는 얘기인데 명확하게 근거를 좀 제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봤더니 그 당시에 그 대표이사가 2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데 네. 이분이 아들입니다. 거기에 그 2대 주주가 슈퍼개미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이 슈퍼개미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 분인데 그분이 16%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네. 근데 이 슈퍼개미 쪽으로 그 최대 주주 회장의 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누나하고 형하고 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자기 동생이 그 회사를 너무 전횡을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횡을 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 숨겨진 뜻은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들하고 같이 해서 이 그러니까 슈퍼개미가 여기 붙어있던 이유는 알짜 회사인데 네. 대표이사가 그 주주들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배당도 안 주고 뭐 사업 개선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거는 뭐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자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맨날 무시를 당하다가 네. 갑자기 그쪽 가문 쪽에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를 찾아오셨던 분은 일종의 기획하시는 분인데 그림을 그리는 분인데 이분이 제공하려고 했던 대표이사의 비리는 제가 듣기로는 누나가 제공을 한 거예요. 한 가족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경영권 다툼이 표면적으로는 지배력을 확보하고 지분율을 확보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은 그 수면 아래에서는 상대방의 도덕성과 법적인 위험을 건드리기 위한 정보 수집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이게 표면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밑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을 때 협박을 하거나 뭐 이거 하면 우리가 언론에다 폭로해버리겠다. 검찰에 고발해버리겠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지배력이 갖춰지면 쉐어를 합니다. 이익을. 그랬을 때 결국 그 기사가 못 나가고 기획자가 그 저에게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저를 이용한 거죠.
우리가 언론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거기에 지배력을 가졌던 거고. 지금 권순우 기자가 물을 것 같다. 아, 우리가 얘기를 대고 있다. 네. 그리고서 진짜 근거를 제공해버리면 제가 기사를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거를 제공하기 전에 저는 근거가 없으니까 못 썼지만 근거를 제공하기 전에 그 내부적으로 그 합의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특수관계인의 어떤 그 보유 지분을 합산하는 부분에 누나 지분, 형 지분, 엄마 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이분들이 이거를 그 쉐어했구나. 라는 느낌인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드리고 싶은 딱 한마디는 네. 이 문제에서 관전 포인트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에요. 한진칼도 정말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조연아가 이기냐 조원태가 이기냐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만약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장사의 이익을 누가 어떻게 나눠갔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소액주주가 배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진칼의 소액 주주들이 능당 누려야 할 어떤 그 수익성이라든지 그 재무에 관한 부분이 몇몇 소수 주주들의 다툼에 나눠 먹기 찢어 먹기 식으로 나눠 먹게 되는 수도 있겠네. 그 상장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짜 회사를 떼어가지고 밖으로 떼어서 넘겨준다거나 아까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직접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기내식 같은 거 굉장히 알짜 사업인데 분리해가서 헐값에 넘긴다거나 이러면은 대한항공이나 한진칼의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큰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뉴스적인 관점에서는 재벌의 남매난으로 보시면 그냥 그건 재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진짜 거기서 이익을 그들이 나눠가짐으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만약에 희생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 부분이 제일 모니터링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국민연금도 그냥 어느 일방으로 그냥 이번에도 혹은 이번에는 다른 이런 결정하기가 머리 아플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자, 한진가 지금 뉴스가 굉장히 큰 뉴스인데 아마 지금 건강관리 뉴스에 많이들 아마 또 이것도 묻히는 것 같습니다. 한진도 참 이 사태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지겠네요. 그죠? 항공 오르죠. 올라요? 경영권 문제가 생기면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만 없었으면 지금 가장 타격을 받아야 될 업종 중에 하나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기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한국업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근데 경영권 분쟁이 나면 보통 지배력 확보를 위한 네, 네, 지분 네, 경쟁이 네, 있어서 주가는 그러니까 그 악재에 비하면은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주주명분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 네. 그것도 참고 사항이죠.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